오프닝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될 만해? 이제 외운 거 같아. 해봐. 해봐. 돌발로 이만 주제가 독하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외계인 토크쇼 흥미로운 편안해자 김세 편집. 오늘의 주제가 좀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비교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성에 관해서 조금 멀리하고 버프려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요 성에 관련돼서 조금 흐뭇한 아이 얘기를 해봅시다. 또 오늘은 그러면 또 제이와 저의 싸움이겠네요. 유교걸과 오픈걸의 싸움이겠네요. 오픈걸 유교걸이에요. 저요. 너 그 이미지 그만해. 근데 저 진짜 유교걸이에요. 유교걸이지. 어느 정도 근데 좀 유교걸이야? 심해요. 강제 유교걸. 이거보다 한남 고양 보이 고양 보이. 기동은 선택적. 선택적 오픈마인드? 나는 오픈마인드지. 섹스 심볼? 섹스 심볼? 근데 좀 있어 보인다. 보이자. 어신이 섹스 심볼. 저 여기 뭐 그 저는 언섹스 심볼. 그쵸. 노노 아다. 아 근데 좀 이런 좀 예쁘게 아 예쁘게 뭐 에이다로 어때요? 에이다로 에이다로 코인 있는데 에이다 코인 에이다로 봅시다. 에이다 에이다 코인. 자 오늘 주제 애인과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인기 쇼에서 애인과의 관계가 끝난 후 하면 해야 될 하면 안 되는 애인과의 관계가 끝난 후 하면 안 되는 거 안 그리고 되는. 해야만 하는 거 오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남자는 좀 명확하게 몇 개 있잖아, 그지? 돈 먹고 사는 거? 아니 그런 거 뭐라고?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아니 안 되잖아. 아, 진짜 근데 이게 개념을 수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 어디서 영화를 봤는데 그걸 지금 얘기한 거야. 드라마에서 본 거야? 드라마 본 거야. 드라마 본 거. 그치, 예를 들면 그치. 바로 기절하는 거. 바로 사는 거? 왜? 좀 눈치 좀 보다져야 되는 것 같아. 자기가 어떤 성적 풀이의 도구인 것처럼 느끼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넌 너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나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동물이나 곤충 중에는 이제 관계를 한 뒤에 죽는 수컷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인간도 수컷이 한남회당 정재열 님께서 또 에너지를 소비한 뒤에 잠으로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행위. 저는 충분히 생리적으로 알맞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야 곤충이랑 다를 게 없나 너가? 사랑이냐 곤충인가요? 그런 면도 있다. 현자 타임. 현자 타임이라기보다는. 야 근데 여자도 현자 타임 와. 근데 나 있는 거 같아. 그냥 있는 거 같아. 근데 남자랑 현자 타임은 아닌 거 같은데 완전 남자들은 뭔가 완전 확 그 의욕이 사라진다잖아. 근데 여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아. 되게 신기해 진짜. 어느 정도로 근데 현자 타임이야? 확 떨어지지 그냥. 내가 롤러코스터야? 아 근데 여자는 여자의 오르가즘은 남자처럼 계속 떨어지게 아니고 여자들이 이렇게 될걸요? 그럼 끝나지 않아. 우와우 끌어들이고 그러네. 자이로드롭이네요? 자이로드롭. 아~ 자이로드롭이 좀 더 명확한 거 정확한 거 같은데?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8초래요. 아 8초예요? 어 저는 롱자이로드롭. 아 오케이 오케이. 넌 사람을 길게 하세요? 무중딱기. 워터롤 해야겠다. 개비스톤. 근데 남자 여자랑 좀 기분이 다를 것 같긴 해. 뭔가 끝났을 때. 저는 근데 그 행위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좋으면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 끝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끝나고 너무 아쉬운 거지. 그 뭔가 저는 그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 네. 엄마 잘했냐 못했냐. 현선. 저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는 전인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여자가 서운하게 한 행동은 없었어요? 아니면 만약에 빨리 좀 끝내라 씨발 뭐 이런. 아 나가요? 예. 거짓말 치는 게 티나는 경우는 가끔. 아 맞아요. 맞아. 나는 뭔가 그. 아발이 안 맞는데 쉬운 소리가 언나간다던가. 뭔지 알죠? 나는 아직 안 맞는데. 난 아직 안 맞는데 아!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짜 소리가 있는 거 같아. 아 그걸 알아요? 남자들은? 들으면? 나는 좀 아는 편인 것 같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느껴져.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진짜일 때는 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오! 아,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일 때는 예를 들면 아 이게 보통 템포라고 하면 이게 일정한데
진짜 좋으면? 이렇게 혹시 섹스심볼 나올 수 있는지. 남자들은 그 여자의 관계에서 이 사람을 만족시키냐 안 만족시키냐를 되게 예민하게 따져요. 아, 그렇지. 남자의 자존심, 자존심. 남자가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좋아? 그렇죠. 어느 정도로 말해줘야 그러니까. 지켜져요. 그냥 네가 여태까지 중에 1등이었어라고 거짓말을 쳐주면 되게 좋지 않아? 너가 여태까지 중에 짱이었어? 그거 굉장히 좋아요, 남자들. 진짜? 왜? 막 좀 격하게 말을 좋아해요? 아니야. 이 씨바 새끼 너 어디 가지고? 아니야. 그런 거 싫어요? 아니야. 너무 격하게. 씨바 좆대도 이러면 안 돼. 와. 좆대도. 좋아. 좋을 거 같아. 좋아. 아니 말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좆대도. 맞지 민준. 이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남자들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남자가 참지 못하는 순간이 있잖아. 아, 사정을? 어. 근데 내가 느꼈을 때 더 하고 나 얘는 원해. 그때가 진짜 괴로워. 아,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래도 한 번 더 해요. 뭘 한 번 더 해요. 남자는 자유롭게 한 거야. 난 바이킹 끌어줄 힘이 더 이상 없어. 마음 같은 사람 180도 300도 싶은데 으아악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팀장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그 여자들이 관계가 끝난 후에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쪽은 뭐 대답할 게 없네요. 상상해봐도 되나요? 상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그렇게 일이 있었다면 저 안아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안고. 너는 진짜 해줬으면 좋겠군요. 저는 그냥 관계가 좋은 것 괜찮을 것 같아. 많은 뭐 저한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잘 살면 된대. 아니 그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후가 별로 중요하잖아요. 아 후배가 현선 저는 뭐야? 있어요? 뭐 있어요? 저는 같이 그냥 시스러 같이 씻기. 아 유대감이 든다 해야 되나? 그런 뭔가 그런 감이 있어서. 어 아직 관계를 그러면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첫 관계 때 뭐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꿀팁이다 뭐 이런 거 전수해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동이랑 현실이랑 다른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 아 맞아 맞아 그것도 있다. 아 나 그거 말해주고 싶다. 찬영아 이제 남자 여자들 첫 관계 할 때 피가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다. 맞아 맞아. 처음에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래요. 어... 이게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데 살? 이게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도 그냥 찢어지는 경우가 맞아. 흔히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굳이 피가 안 났다고 해서 이 여자가 맞아. 나와 관계가 처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는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속옷은 우리가 너무 용이 거서 하나 없나? 근데 여자들이 신경 쓰는 것만큼 남자들이 속옷을 신경 쓰진 않으니까. 그거 속았다는 느낌만 안 들면. 어 근데 그거 맞겠다. 그게 있긴 있어. 괴신감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그 전에 근데 알 수 있잖아. 아직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 있냐? 갔는데 이제 아 좋았네. 화나요? 화나요? 화난 거지. 화나 실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그냥 복말빵이었어. 얘는 이게 다 거짓말인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정리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딱 마지막 정리하고 봅시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느껴지지 느껴지게 하지 않기 절대로 필수. 그리고 좀 안아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언니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하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잘하기. 잘해야 한다.